CS 제품과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나스 쪽으로 보게 되면 저희 드라이브 많이들 보시죠. 어떤 드라이브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그럼 드라이브 업계는 왜 이런 드라이브를 써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이런 사람 디스플레이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 최근에 나오고 있는 드라이브들 10테라, 뭐 12테라 고용량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그 트랙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그 위치를 찾아가서 제 위치에서 드라이브를 쓰거나 읽게 되는 방식인데요. 트랙이 그럼 몇 개나 들어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나온 드라이브들 같은 경우는 1cm 폭 안에 그 트랙이 15만 개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cm 안에 줄을 15만 줄을 구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줄 안에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 게 현재 드라이브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면 NAS의 경우 제가 PC에서 드라이브를 쓰게 될 때는 하나의 PC의 드라이브가 하나의 호스트에만 들어가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용량도 500기가 1테라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NAS나 SAN으로 넘어오게 되면 드라이브가 여러 대가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7200RPM 드라이브가 여러 대의 드라이브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그러면 1cm에 15만 개의 줄을 넣어놓은 그 위치에 제대로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RB센서라는 부분, 드라이브의 균형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드라이브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1테라의 드라이브 용량만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0테라, 20테라, 많게는 100테라, 200테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 안정성 자체는 더더욱 더 높은 드라이브를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X큐브 NAS에 맞는 제품이겠죠. 아이로프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이 드라이브 밸런싱, NAS는 필연적으로 여러 대의 드라이브가 동시에 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가 그 회전 진동에 맞춰서 진동값을 하드웨어적으로 보존을 하게 되는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NAS의 가장 큰 부분이죠. PC와 가장 큰 차이점은 PC는 한 명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상황인데, NAS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유저를 다 시키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로드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돌프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연간 180TB, 그리고 프로는 300TB에 맞춰서 워크로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용량의 NAS 드라이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 자체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드라이브를 쓰셔야 된다 라고 그 드라이브 업체들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인데요. 하드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진동이 아이오프 같은 경우는 밸런싱 자체를 추가적으로 더하게 되면서 진동 발생되는 양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 하드웨어 센서, RB 센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원심력에 대한 영향 자체를 받지 않게 만드는 게 두 번째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에러가 발생됐을 때 리커버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드라이브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NAS는 여러 대의 드라이브가 돌아가니까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게 될 테는 상황이라서 전력 관련된 부분 자체도 추가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워크로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워크로드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겠죠. 내가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승용차에다가 집을 싣고 갈 것이냐, 트럭에다 집을 싣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니면 나는 직원들로 안 옮기고 혼자 타고 가야 되는데 트럭을 사용해야 되느냐, 승용차를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나스 같은 경우는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 몇 명이 동시에 접속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PC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PC 드라이브에 PC 사용하시게 되면 윈도우 혼자 사용하시죠? 두 명이 동시에 PC 한 대에서 윈도우 사용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즉, 회사에 있는 NAS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과연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을 맞춰서 그 올바른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돌프 같은 경우는 연간 드라이브당 180TB의 워크로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다면 60TB씩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8TB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1000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드라이브가 보존할 수 있는 양보다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PC 드라이브로 넘어가게 되면 50TB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오노프는 훨씬 더 많은 오프로드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경일 대표님이 발표했던 X큐브 NAS죠. 이 NAS에 대해서 시계트는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X큐브 NAS는 소모형 SMB 엔터프라이즈 제품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계트는 어떤 제품이 맞느냐? 그러면 타워형 NAS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 아이오노프 제품, 현재 12TB까지 나와있죠. 아이오노프 제품 정도 실시는 게 가장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맥형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오노프 프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저희 엑소스 제품을 저희는 올바른 드라이브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큐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호환성 리스트가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른 밴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리스트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신제품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N 플러스 1이라는 부분 자체를 강력히 말씀하셨죠. 베이스 자에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하는 역할 자체가 캐싱과 티어링입니다. 큐셋은 오토 티어링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 2.5인치 메인을 사용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캐싱과 티어링을 현재 X큐브 NAS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앞서 말씀하셨죠. SATA 그리고 NVMe, U.2 드라이브 타입의 NVMe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싱용으로 나이트로, SATA, SSD 그리고 나이트로 NVMe 이제 두 제품이 현재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캐싱과 티어링에 대한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클라이언트 제품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제품은 용도가 딱 1대1로 이라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X큐브 NAS 안에서 SSD 하는 역할 자체는 굉장히 이것저것 동시에 IO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캐싱의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시려면 큐센 장비에 맞는 엔터프라이즈급의 SSD 쓰시는 게 제대로 된 성능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 그러면 어떤 제품이냐? 제가 봐서는 경쟁사 제품도 훌륭한 제품이고요. 어느 정도 나스용 제품을 찾아 쓰신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능 자체를 내시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 업계 최고 용량 12TB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곧 14TB가 나오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업계 최초로 리스팅을 하게 되면서 외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틀린 부분 자체는 저희는 데이터 복구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복구는 시계트 용도가 직접 데이터 복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예전 방식이든 헬륨이든 SMR이든 심지어는 플래시건 상관없이 전부 다 시계트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노프랑 아이오노프 프로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오노프는 어떻게 보면 타워형 그리고 클라이언트형에 가깝다고 가정하게 되면 아이오노프 프로는 좀 더 엔터프라이즈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오노프 프로는 전라인업 7200RPM 제품이고요. 전라인업 5년 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계이트 레스큐 복구 서비스가 2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큐센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X큐브 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센인 경우에는 어떤 거 시계이트에서는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다행히 사진을 딱 4개를 뽑았는데 똑같은 걸 사용해 주셔서 다행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타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스로 가져가고 오히려 더 워크로드나 속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더 많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제품 라인업은 사타 제품보다는 사스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엑소스 X12, 그러니까 12TB까지 나와 있는 사타 사스 7200RPM 브레이크입니다. 7200RPM에 12TB까지 나와 있는 제품 3.5인치 제품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업계 최고 속도겠죠. 15,000rpm에 900GB. 그리고 10,000rpm에 2.4TB. 그리고 2.5인치 7200rpm에 2TB까지 제품을 그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인터페이스는 그 SAS3 CBG SAS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CBG SAS의 듀얼 포트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속도는 24시간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센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 캐싱이나 티어링 쪽에 지원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봤더니 SATA, SAS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시게이트 나이트로 SSD 중에서 그 제품을 보신다면 현재 그 나이트로 SATA 저희가 1.92TB까지 제품이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3.8TB까지 나와 있는 나이트로 SAS 이 제품이 그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SAS MVM이 나왔을 텐데 SAS가 왜 필요하냐고 하실 텐데 저희 SAS 제품의 실제적인 속도가 그 2,000MB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 2,000MB가 어떻게 넘어가? 인터페이스가 12G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듀얼 포트이기 때문에 24G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희 그 SAS SSD는 실제적으로 속도가 그 2,000MB 이상 나오는 그 업계 최고의 속도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과언이 아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센은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형이 훨씬 더 많이기 때문에 저희 그 10,000rpm, 15,000rpm, 7,000rpm 다양한 종류의 그 SAS HDD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캐시가 티어링, 시게이트가 기존 더 이상 하드만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브도 시게이트, SSD도 시게이트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 없이 데이터 복구를 해드리고요. 동시에 RMA까지 다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복구된 데이터는 새로운 미디엄, 일반적으로는 저희 외장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간단하게 그 소프트웨어만 돌리면 복구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불에 탄다거나 아니면 불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박살이 났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비용을 따라서 복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시게이트에서는 그 부분도 상관없이 복구를 진행해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겠죠.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통화하시면 RMA부터 나머지 부분까지는 전부 다 시게이트에서 다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레이드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뭐 이런 부분 잘 안 생기시겠지만 5메이짜리 나스 부분인데 레스큐를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레스큐가 서비스가 되는 오버드라이브가 불량이 나게 되면 레스큐 복구를 해드립니다. 단 드라이브 다운해 주셔야 되겠죠. 레이드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게이트가 레스큐 서비스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해드리게 되는 경우에 오버드라이브에 레스큐를 사는데 2번 드라이브가 좋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레스큐를 다 1번부터 5번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맞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존에 저희가 레스큐에서 국내에 가장 문제됐던 부분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성에 좀 안 맞는 시게이트 판매 정책이었었는데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고 시리얼 넘버를 등록하고 이메일 주소를 넣고 싫어하시죠? 못 버티시잖아요. 인내심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물며 저도 아 저렇게 못 사겠다 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내에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아직까지 국내에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티커만 구매하셔서 드라이브에다가 붙이면 그 시점부터 그 레스큐, 그러니까 데이터 복구가 지원이 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품 받으신 분 보시면 스티커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레스큐 스티커가 있게 되는데 그 스티커 버리시지 마시고 뜯어서 라벨 위에 꼭 붙이시면 됩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죽었거나 아니면 죽이고 싶으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스티커가 붙은 상태에서 죽이시고 전화하시면 집에 외장하드에 데이터가 남겨서 외장하드가 하나 더 생기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저희는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년짜리 제품은 2년, 그리고 3년짜리 보증되는 제품은 3년에 그 레스큐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저희가 윈든 IT 키센과도 SQ 라스가 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똑같은 로고를 보셨을 겁니다. Q센과 그 시게이트가 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셨을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국내에서 가깝게 잘 못했던 상황입니다만 국내에서도 Q센 윈든 IT와 그 협업을 통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 비즈니스 하시는데 조금 더 편안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